기장군 일대에서 원전 안전을 의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한 대규모 대피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참여한 주민들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끌려다니다시피 움직였습니다. 실전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훈련을 위한 훈련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경은 기자입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원전 인근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피를 위해 버스에 오릅니다. 이곳에서 25m가량 떨어진 대피소로 가기 위해 학생과 주민 560명이 집결지인 인근 역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실전처럼 연습해보기 위한 훈련에 앞서 주민들은 어떠한 대피 요령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막 가는 대로 뭐 하는 대로만 하지. 나만 뭐. 차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집결지에서도 차량 안내만 이루어질 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요령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피소로 들어서는 차량에 방사능 오염물질을 없애는 제염 처리와 환자들의 방사능 피폭량을 측정하는 의료진의 연습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원전 피해의 당사자가 될 주민들은 일사불란한 대피 훈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대피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무슨 상황 속에 놓였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면서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실감이 안 났죠. 원전 반경 10km 이내에 살면서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18,000여 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경보음을 듣도록 했을 뿐 대피 요령이나 훈련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민박의 경보 방송과 그다음에 비상 계획 2km 내에 비상 경보 방송이 있습니다. 그 경보 방송을 통해서 경보 방송을 하고 자체 내에 있는 방송 앰프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28개 유관 기관이 협조한 데다 6시간에 걸친 대규모 훈련이었지만 주민들의 대피 요령 숙달보다는 기관끼리의 손발 맞추기에 불과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경원입니다.